everyone. I'm Book for Lucy. 오늘의 주제는 선생님, 저의 구린 영어 발음 고칠 수 있을까요? Of course. Absolutely. 여러분, 고칠 수 있습니다. 나의 영어 발음 나쁜 습관 다섯 가지를 고칠 수 있다면요. 다섯 가지 어떤 습관이 있을까요? 네. 선생님은 토익 스피킹 만점을 받았어요. 네. 그 정도로 영어 발음에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죠. 여러분들에게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잘하겠나? 죄송합니다. 저는 수학하고 과학은 잘 못해요. 네, 영어만 잘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과 팁을 공유하자면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거의 대부분의 공통적으로 다섯 가지가 발음의 그런 어떤 나쁜 습관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바로 첫 번째. 나의 영어 발음 구리게 만드는 첫 번째 나쁜 습관은 바로 입모양, 혀모양입니다. 네. 마치 컴퓨터의 그 OS가 한국어 설정에 맞춰 있어서 그런지,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어를 할 때도 사실 나의 모국어인 한국어를 발음할 때 자주 쓰는 근육들, 입모양, 혀모양이 그대로 영어할 때도 쓰인다면 당연히 발음이 좋지 않습니다. 영어는 영어죠. 영어 발음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BV, 그다음에 P, F 발음, 그리고 RS 사운드만 구분해도 발음이 확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여섯 개의 단어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읽는 모습을 셀카로 한번 비디오로 찍어보시고 자신의 입모양, 혀모양이 저와 또는 원어민들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것만 고쳐도 발음이 확 좋아집니다. 자, 이 여섯 개의 단어 읽어볼게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Base. 두 번째 단어짝이에요. Pine. Fine. 세 번째 단어짝입니다. River. Liver. 네, 발음 연습만 제대로 해도 사실 듣기 실력도 올라가는데, 자, 그리고 영어 지금 이 여섯 개의 영어 단어를 한번 보시면 발음이 비슷한데 전혀 다른 뜻이에요. 자, 처음에 B와 V를 구분을 하는 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B는요, 입모양이 어때요? 입술과 입술이 닿았다가 뿅 하고 퍽 이렇게 터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B, base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V를 발음할 때 어때요? 아랫입술을 살짝 뭅니다. 윗니빨로 살짝 물어서 여기서 진동이 나와야 돼요. V. 네, 여기서 진동이 떨림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에 손을 닿으면 아마 여기 한국말 못하지. 죄송해요. 여기 이렇게 손을 얹으시면 여기에 진동이 느껴지실 거예요. V. Vase.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세트를 보시면 B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세트를 보시면 B와 마찬가지로 P도 입술과 입술을 같이 물었다가 터트리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근데 좀 더 B보다 센 거죠. Pine. F 사운드는요, 아랫입술을 V 발음했던 거랑 똑같이 살짝 무는데 아까는 진동을 했다면 이제 여기서는 바람이 나야 돼요. 입술 앞에 이렇게 손바닥을 대면 바람이 느껴지실 정도로. Fine. 네, pine은 소나무고 fine은 좋다 라는 뜻이잖아요. 전혀 다른 뜻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 river. R 할 때는 혀를 구부리고 천정에 아무데도 닿으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L 사운드는 준비 자세가 있어요. liver. 속으로 우리나라 말에 할 때처럼 입을 만들고 그 다음에 혀를 앞니빨 바로 뒤, 멀리가 아니라 바로 뒤에다가 붙여서 liver.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발음만 고쳐도 여러분 영어 발음 짱 좋아지실걸요? 구린 내 영어 발음 코치는 두 번째 습관. 네, 바로 두 번째 습관은 여러분들이 끝에 을을 붙여서 길게 늘어
느려 빼는 거 습관을 고치면 여러분 발음이 좋아질 수 있어요. 거의 제가 만난 한국 학생들 중에서 발음이 좀 나쁜 친구들 이 버릇이 거의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자음으로 짧게 끝나는 단어들을 길게 을을 붙여서 빼는 거. 요 세 단어 한번 발음해 보시겠어요? Grape, grape, great, great, nice, nice. 다 발음교를 찾아보시면요. 바로 끝에 T, 뭐 P, S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한글을 쓰던 버릇이 있어서 왜 우리는 한글을 쓰려면 최소한 글자가 두 개 이상 필요하잖아요. 초성, 중성, 종성 맞춰서 쓰느라고 그 버릇이 있어서 자꾸 grape 하고 P로 P 사운드로 끝나는데 거기다 자꾸 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놀랍게도 이거는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영어에는 으 사운드가 없어요. 충격이죠. 근데 내가 계속 붙여서 썼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발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발음교를 잘 보시고 끝에 으 이렇게 그레이프 나이스 네, 이런 말만 으자만 딱 빼고 나이스까지만 딱 발음을 해주시고 great까지만 T 사운드까지만 딱 발음해주시면 발음이 훨씬 좋아지십니다. 구리나의 영어 발음 나쁜 습관 세 번째. 네, 바로 나쁜 습관 세 번째는요. 여러분 영어의 발음교를 보시고 길고 짧은 거 그리고 강세 이게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거대로만 사실 발음을 해도 여러분 특히 좋아집니다. 강세 틀리는 친구도 너무 많이 봤어요. Piano, piano, banana, banana, 바나나, 바나나 아니고 banana. 그리고 delicious, delicious 아니고 delicious, delicious. 네, 항상 사전을 찾아보고 발음을 요즘 버튼만 누르면 들려줘요. 그래서 강세가 어디 있는지 또 발음기호를 보실 줄 안다면 강세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거기에 강세를 주시면 됩니다. 나의 구린 발음 고치기 네 번째 나쁜 습관. 네, 네 번째 나쁜 습관은요 바로 음이 단위 끊어 읽기와 연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하면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사실 영어에도 똑같이 의미 단위로 붙여서 길게 읽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읽지 않고 사실 미드가 잘 들리지 않는다. 선생님 저도 원어로 듣고 싶어요. 넷플릭스 보는 게 소원이에요. 영어로. 그런 분들은 사실 이것 때문에 안 들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역시 듣기와 말하기는 연결됐다니까요. 아 이 발력이 뭐야. 네 어쨌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I'm going to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따로따로 의미 단위 I'm gonna 나 뭐뭐 할 거야 이거를 하나로 연결해서 연음으로 I'm gonna I'm gonna 나는 책을 읽을 거야. I'm gonna read a book. I'm gonna read a book. I'm going to read a book 이렇게가 아니라 예, I'm gonna read a book 이런 식으로 의미 단위로 연음으로 발음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Do you want to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요. Do you wanna? Do you wanna? 네, 이렇게 연음으로 Do you wanna have some coffee? Do you wanna have some coffee? Have some coffee를 연결해서 커피 마시다 이걸 한 의미잖아요. 한 의미로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의미 단위 덩어리를 크게 크게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스피킹 실력도 빨라지고 유창성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의미 단위로 끊어 읽고 또 연음을 제대로 발음하는 것들 뭐 I'd like to, I'd like to, I would like to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I'd like to 뭐 next to가 있으면 next to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연음으로 next to, next to 이렇게 의미 단위 끊어 읽기와 연음으로 붙여서 발음이 달라지는 것들을 주의하면서 발음하시면 여러분들 발음 좋아지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의 구린 영어 발음 나쁜 습관 마지막 대망의 다섯 번째. 네, 다섯 번째 여러분들의 나쁜 습관은 바로 로봇 같은 플랫한 톤이에요. 네, 한국에 그런 뭐 중국에는 뭐 성조가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 말은 거의 이렇게 평평하게 발음하다 보니까 그 습관 그대로 영어를 발음하면 안 되죠. 영어는 여러분들이 아마 미드 같은 거 보시면 굉장히 리드미컬한 거를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런 리듬을 어떻게 살리지? 네, 비밀은요. 바로 내가 그 의도하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밀어주시면 되세요. 이 로봇톤 고치기 연습 영상은 하나 더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연습하는 영상을 할 거니까 제 영상에서 또 기다려주시면 만들게요. 아, 네. 어쨌든 플랫한 톤 예를 들어서 I don't want it을 한다고 해봅시다. I don't want it.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그것을 라고 얘기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바로 부정하는 거니까 don't가 중요하겠죠. 그럼 거기 소리를 미세요. I don't want it. 이렇게요. 또 예를 들어서 don't worry도 don't를 세게 발음하시면 돼요. 또 요거 말고 제가 문장별로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표현을 좀 더 세게 얘기해 주면서 하는 게 정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마 미국 시트콤 중에서 제일 유명한 Friends라고 알죠. 거기 Friends에서 여러분들 그 모니카가 나 그거 알고 있어 하면서 그 자랑하듯이 좀 승부욕 있는 캐릭터여가지고 자랑하듯이 얘기할 때 하는 말 I know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내가 알고 있어 나 그거 아는 거였어 라고 이렇게 강조하려고 I know 이렇게 no를 강조한 거잖아요. 여러분 같은 I am도 I am과 I am 하고 달라요. 자기가 의도한 거를 더 세게 밀어주면 여러분들이 없던 리듬도 생기실 거예요.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습관 거쳐서 여러분들도 버터 발음, 좋은 영어 발음 갖게 되시길 바라면서요. 영어 꿀팁 다음 시간에 또